달걀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. 프리티다육에서 사장님과 함께 분갈이를 하는데, 분갈이 전에도 서로 이거 분갈이 하겠다고. 아니, 근데 사장님, 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. 왜 이거 분갈이 하고 싶은데, 사장님은? 이쁜 거? 나 예쁜 거 하고 싶어. 아니, 얘는 안 이쁘단 얘기야, 그러면? 아니, 색깔이 금도 좋아해, 나. 그래? 난. 아,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? 이거? 안 커? 자, 요 다육의 이름은? 화이트 스노우. 가격은? 그거 만원. 신난다, 만원. 빵빠레 금은? 그것도 만원. 만원, 신난다. 요거는 사장님, 요 빵빠레 금은 지금 이제 금이잖아요. 네. 우리 금 다육이 여름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그거 몰라? 몰라, 나. 몰라. 알면서 왜 그래? 아니, 몰라. 알려주시네. 알려줘, 빨리. 이거 봐라. 아니, 세상에, 빵빠레 금 만원짜리 팔아. 갖고 흙을 이렇게 쓰면 뭐시가 남아요? 와, SLIT가. 어머, 세상에. 나보다 더 많이 넣었어. 그러니까. 이거 완전히 언니. 이거 베스 잘해야 되겠다. 최고급 금다육이한테 심어주는 그 구성 아니에요? 나 이거 놔뒀다야. 나 이것만 봐도 세상에 진짜. 그렇다. 저는 이제는, 왜냐면 이 정도 흙 쓰려고 하면 이 돌값이. 그럼. 아마. 자재값이. 진짜. 너무 자재값이 엄청 들은 거예요, 이거. 이거 나 놔뒀다가 저거. 이거 체에 받쳐갖고 쓰고 싶네. 난 써야지. 아니, 이제 우리 알잖아, 우리는. 너무 깨끗하잖아, 이거. 우리는 진짜 저기만큼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잖아, 저거 하려고. 난 그래서. 안 좋은 애들 여기다. 나 그래서 진짜 농장 사장님들한테 가끔 그래. 아, 흙값도 안 나오겠다고. 진짜 흙 파다 장사하냐는 말은 사장님, 우리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맞아. 흙값이 얼마나 비싼데, 그죠? 어우,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바다나 만들고 나면은. 몇십만 원 들어가. 진짜 가게. 봄에 분갈이 한번 하면 진짜 나는 흙값 돌값만 진짜 100단위 훌쩍 넘어요. 맞아. 진짜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. 해본 사람만 알아. 그 흙값이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거. 대단하지. 뭐 금다육이 별다를 거 없고요. 그냥 방근을 해서 상면에 물주지 말고 방근을 해서 통풍이 잘 되는 데서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. 다시 잠깐만. 반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는 데서? 아니, 반그늘에서. 반그늘에서. 그러니까 베란다면 충분하시고요. 네. 일단은 상면에서 물 주는 거 조심하시고요. 저면으로 줘야 돼요? 아니면은? 그러니까 저면? 저면은 또 한, 아주 한여름에. 너무 많이 졌잖아, 저면. 아주 한여름엔 안 되고. 네. 그냥 지금까지는 괜찮아요. 그리고 일단은 저면보다는 위에서 여기 하부 가서. 아, 가에다가. 그래, 그 소리죠. 그렇게 하고요. 아니, 반말을 하려면 반말을 하고. 아이고, 자기한테 하는. 아이고, 꺄! 이렇게 하고요. 네. 일단은 여기 상면에, 여기 생장쯤에 물이 가면 네. 잘 털어주세요. 제가 그런 낭패를 많이 봤어요. 억지게 난 먼노 하나 죽였잖아. 어머, 진짜? 먼노? 물을 안 털어줘갖고. 그 먼노는 특히. 또 여기가, 이 가운데가 또 훅 간 거야. 나 먼노는 나하고 안 맞아, 진짜. 이렇게 해줬는데도 다 갔어, 언니? 갔어. 짜증나. 아, 그런 일 많아. 나 왜 걔랑 안 맞는가, 궁합이. 아니, 그냥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고. 아, 몰라. 그래갖고 또 보내면서, 넌 진짜 나하고 안 돼. 그랬지. 그래갖고, 일단은, 얘 같은 경우는 그 물 잘 털어주셔야 돼. 안 그러면, 우주지. 빵빠레도? 떨어져. 아, 금도? 아, 금, 빵빠레 다? 일단은, 그거 이제, 땡글땡글한 애들은 더 심하고, 동글동글한 미인 종류 애들이나, 뭐, 복랑이 같은 애들, 걔들은 더 심하고, 일단은 여기에 물이 맞으면 잘 깨끗하게 털어주시고요. 통풍 잘 되는데 두시라고요. 그리고 너무 강한 햇빛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. 금 쪽은.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새파래진다 어쩐다 해서 물 들이려고 막 햇빛 너무 강하게 쐬지 마세요. 화상 입고 나만 손해예요. 그리고 얘네들한테 뭔가를 막 해주려고 이것저것 뿌리지 마세요. 일단은 얘네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아프다고 멍멍 짖기라도 하고 야옹야옹거리라도 하지. 얘네들은 말도 못하는데 그렇잖아. 막 아무거나 갖다 뿌리면 너무 불쌍해. 말도 못하고 그래갖고 막 검은 반점 생기고 한쪽 다 죽어나가고. 그거 안 해야 돼요. 그냥 딱 잘 모르시겠거든. 이렇게 우리 그냥 나오는 거 있잖아. 아, 완성품. 살균제 완전 나오는 거. 식물에다가 하게끔 하는 거. 그런 거 그 하세요. 정량을 지켜가지고.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너도 괜찮고 내가 못 먹는 거는
내가 먹고 안 좋다 하는 거는 애들한테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 비율 잘못 맞추면. 맞아요. 그러니까 자신 없으시면 그냥 기성품 나오는 기성품으로. 거. 예쁘다. 요즘에 사장님 뿌리를 조금 살려주시는 편이에요. 그쵸? 네. 활짝 빨리 하라고. 빨리 하고, 몸살도 덜 하면서, 일단 여름을 빨리 잘 놔야 되니까. 일단은 살고 봐야지. 자, 목표는 생존. 생존. 저는 유지라고 하는데, 버티기라고 하는데, 어쨌든 우리 장마통에 우리의 그 목표는 생존. 생존. 살아야지. 그리고, 꼭 색깔이 빠진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색깔 빠지는 거에 되게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고. 아니,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요. 나도 그랬어. 왜냐면 1년 365일 목표가 다 여기 물들이기야. 그렇지. 안 되는데. 그렇지, 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그렇게 하면 어차피 이 시계는 빠지는 자유는 어쩔 수 없이 빠지는.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. 나도 그랬거든. 왜냐면 이 다육이 키우는 목표가 예쁘게 키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물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나만 빠지나? 막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. 내가 뭘 잘못했나?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우리 지금부터는 물들이기보다는 그 생명 유지의 목표. 그 다음에 버티기 하는 거예요, 버티기. 살아야 돼. 살아남아야 돼.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,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 돼가지고, 살려야 돼. 털에도 좋으니까 살아있어라. 그렇지. 우리 맨 처음에 다육이 키우던 그 심정 그대로. 맞아요. 와우, 이쁘다. 예쁘다. 강해요, 생각보다. 빵빠래. 빵빠래? 응, 강해. 나 얘도 좋아하는 편인데, 그전에는 진짜 빵빠래만 보면 사다 신고 했는데. 진짜? 얘 나 좋아해요. 얘도 짤퉁이 집에서 얼마나 예쁜데. 나 지금 빵빠래 오래 키웠는데. 그리고, 좀 저기 하면은. 그거 보니까 예뻐서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. 핑크하게 물도 들기도 하고 그래. 내가 지금 판매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청소하는 총차 같아가지고 처음에 근데 나는 이거를 안 좋아했었는데 맞아. 내가 빵빠레를 샀더라고. 사갖고 지금 묵혔는데 예뻐. 예뻐. 잎이 짧아지면서 지금 한 3년 키웠나? 그러니까는 예뻐지더라고요. 얘도 해를 한쪽만 봤네. 한쪽으로 이제 끼우러진 것 같아. 끼우렀네. 얘는 스노우 화이트? 근데 얘도 왜 금 같은 화이트 그런 스노우. 화이트 스노우? 왜 얘도 왜 금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, 약간 살짝 그게 있지? 있어요. 너? 근데 얘 색깔 물들이 진짜 예뻐. 뭔 색으로 나는 딱 보는 순간 사장님 너무 다른 버전 같은 줄 알았어. 근데 약간 갖다 대면 조금 틀려요. 얘 살구빛으로 들어. 살구빛? 그 약간 그러니까 러우는 완전 우리 새빨갛잖아요. 근데 얘는 살구빛. 살구빛. 그렇구나. 사장님 뿌리를 거의 안 털었어요. 첫물은 지금 보면은 첫물 어떻게 언제 줄까요? 며칠 3-4일 있다가? 아니요, 그냥 당장 줄도 돼요. 당장 줄도 돼. 뿌리를 많이 안 건드렸으니까. 안 건드렸고 다보는 네. 환경이 되니까 괜찮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냥 바로 줄도 상관없어요. 자, 첫물의 양은 이제 기분에 어느 정도? 한 이 정도 화분이면은 얘가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이 정도 화분이면은 종이컵? 종이컵으로 반전? 반전. 한 컵. 얘는 그렇게 얼른 알아들으시죠. 그렇지. 걔 한 컵? 얘는 한 컵. 자, 얘는 좀 빵댕이가 커요. 그래서 얘는 보면은 상면 이렇게 얼굴하고 엉덩이가 거의 1:1 정도 용량이 1:1 정도 되고 얘도 뭐 거의 1:1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. 여기서 2년은 살겠다. 여기서 2년은 살 정도로 사이즈 괜찮은 사이즈의 분갈이 마쳤습니다. 금다육이 여름에 관리하는 방법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금다육이 여름에 케어하시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금다육이 많이 있어요. 요번에 프리티다육에서 금다육이 소개를 제가 좀 많이 해드렸는데 사장님이 잘 키워요, 금을. 그 웨스트레인보우를 여름에 이쁘긴 안 되니까.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물 주는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반근에 저는 물을 잘 안 주는 편.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. 대신 약물은 줘요. 그러면 깍지가 깍지가 웨스트레인 뭐 깍지 좀 깍지 잘해서 여무시가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참 사장님 화분 정보. 응? 예, 화분 그거 7,000원짜리 7,000원 도화분 대박. 너무 예쁘죠? 이 둥글둥글한 단지 화분은 12,000원 완전 가성비 최고 좋아요. 아이고 예쁘다. 세수시켜주고 있습니다. 세수도 세수고 아까 내가 좀 떼어냈잖아요. 살균제 이렇게 저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